계속 이렇게 교차로 편집을 해서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감독님께서 저를 멋있게 담아주셨다고 했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내가 배운 눈 운동인데 눈을 세게 뜨면서 따라다니잖아? 눈의 그 피로감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쫙 불러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 우리 티셔츠! 짠! 화보 촬영 진행 현장인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저를 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기분 좋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해주실다가 많은데 오늘이 역대급이에요.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죠. 자신감을 계속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아 근데 미치겠다. 저 티셔츠 누가 만드신 거냐? 액션? 너에게 for rest. 너에게 rest. 와 괜찮은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좋아요. 귤의 질문. 멤버들과 함께한 나나 투어.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프레스트 그리고 마리클레르 화보 촬영이 끝났습니다. 왕자님이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제가 뭘 하든 다 박수 쳐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생각나. 감사합니다. 매력이 다 달라. 달라가지고. 근데 지금 어려운 거는 다 남겨놔가지고. 큰일 났다. 승현 씨가 나가면서 그러던데 승관이가 잘할 거야. 큰일 났는데 내가 제일 일단 해야지. 다 남겨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끝났구만. 오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안녕. 네, 오늘 눈물의 여왕 OST를 또 부석순이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또 저 말고 또 도겸 호시 형 해가지고 부석순 셋이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도 잘 부른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목소리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곡을 또 부르게 돼서 너무 기뻤고 나 스스로 고생했습니다. 감독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래. 화보 그림까지 그렸어. 야 심지어 야 우리 일주일 전에 화보 같이 회식했는데 아 그냥 전혀 없구나. 사랑해. 그 대신에 바로 바니 근황 근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야 우리 놓치지 않아요. 고잉이 열어. 이것도 제품 두 가지. 옛날에 엄마 이런 거 쓸 때 펜처럼 장난쳤다. 게스트에 있는 이 제품들, 대표 제품들도 함께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 제대로 모니터를 지금 조금 보고 있는데 잘
찍은 거 찍고 찍힌 거 같긴 해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나나 투어, 대망의 나나 투어 제작 발표회가 시작됩니다. 멤버들끼리 지금 제작 발표가 처음이어가지고 낯간지러운 그런 신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이따 경림 누나가 오시더라고요. 데블스 플랜 2년. 그래서 저희 거를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가지고 예전부터 진행을 너무 잘해주실 거라고 또 믿고 있고 그래서 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캐럿들 안녕하세요. 승관입니다. 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네요. 2023년에 저희 세븐틴이 정말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무튼 캐럿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승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가 오늘도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키스신. 아 진짜요? 키스신마다 아,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딱 아, 그런 부분이 딱 상상이 되긴 하더라고요. 키스신마다 네, 알겠어. 저도 진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저도 닭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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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좋습니다. 상우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녹음 끝났습니다. 파이팅. 그래서 녹음을 다 마쳤습니다. 아 네,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감독님의 OST에 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캐럿들. 한 걸음도 또 퍼포먼스 찍을 때 또 버닝을 하니까는 오늘은 저희 이제 해외 프로모션에 보내는 저희 퍼포먼스 촬영인데요. 저희 또 프로덕션이 또 저희 뮤비 때 해주셨던 프로덕션 분들이라서 오늘도 굉장히 재치 있고 예쁜 세트장과 예쁜 옷, 네, 예쁜 분위기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촬영 남았는데요.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미안하지만 우리가 형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안 얘기를 하면서도 저분이 계속 뭔가 적으시는 저 모습이 계속 수상해. 5분간? 혹시 전화주세요. 바로 전화할 것 같아서 5분 지나면 5분 지나면 탈래요. 그냥 잠깐 바람 쐬러. 그렇죠. 네? 여기서 만나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 나 안 만났잖아. 나 안 만났잖아. 나 얘기했어? 나 안 만났잖아. 그러니까 했던 거잖아. 아니, 나만 느껴? 콩다리 디저트 부시러 왔습니다. 디톡스 이후에 먹는 디저트. 같은 D로 시작한 분 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가 있는지. 솔트 카라멜. 아, 예, 주스. 감사합니다. 맛있다. 와, 차 근데 진짜. 와, 진짜 PD 만나고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 나왔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S타임 하고 촬영 마쳤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해가지고 먼저 끝이 났는데요. 마지막 것이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고요. 하지만 하면서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택했고요. 저희가 힘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인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 세븐틴 네, 승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침 맛보캣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 정말 요즘 제일 핫한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레고 제가 주머니에 항상 뭘 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낵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포켓에 스낵랩을 좀 들고 다니거든요. 좀 급한 끼니를 좀 이렇게 처리해야 할 때, 식당 가서 먹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하고 좀 헤비하고 할 때 포켓에서 스낵랩을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얼른 빨리 먹고 싶으니까 마침이면 포켓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네, 유용한 걸로 들고 올게요. 안녕. 이 5집 You Make My Day 타이틀곡 어쩌나 네, 그 컨셉에 맞춰서 그 뭐 18년도 7월에 나온 앨범이니까 진짜 이게 나올 때쯤이면 6년 전? 네, 6년 전에 저희 들리는 멤버가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승아 오늘 컨디션 어떤가? 쏘쏘! 야 이거 좋다! 아, 쏘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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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하지만 쏘하겠습니다. 쏘아타게!